안녕하세요. 26년 차 직장맘이자 행복한 양육을 원하는 엄마들을 성장시키고 독립시키는 리스펙트 라이프 홍주희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작가님 대단하세요. 그 직장 생활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또 이제 아이도 키우시고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이 네. 키우면서 제가 사실 우리가 부모 교육을 따로 받진 않았어요. 그렇죠. 받을 때도 없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키우면서 소통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만의 방식으로 키운 거 있고 그래서 아이랑 조금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감정 공부법 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아, 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회복탄력성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 코칭 그다음에 회복탄력성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코칭하고 회복탄력성 얘기를 딱 들으니까 책 제목에 이제 행복한 엄마가 들어있잖아요. 맞아. 행복한 엄마의 삶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일을 해야죠.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렇게 또 행복한 육아를 원하는 엄마들이 사실 육아에만 몰입돼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또 독립을 조금 돕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그 결혼을 상상하면서 읽었거든요. 일단 보통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아 이쁘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예쁜 아이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진짜 태어나는 순간은 어떤 부모들도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변하는 순간 뭐 아이들은 수도 없이 변하죠. 근데 가장 좀 크게 변하는 게 아마 사춘기 아닐까 사춘기. 싶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어요. 그때 또 감정 코칭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원만하게 지나가나 싶어. 네. 그런데 이제 진짜 원만하게 지나갔거든요. 그 무서운 중2도 네네. 잘 지나갔고 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서 약간 입시에 대한 쓸 그다음에 그때 코로나가 시작을 돼서 또 학교에 적응을 조금 못하면서 그때 진짜 메가급 폭풍이 왔군요. 네, 메가급으로 이제 제2의 사기가 이제 딱 오면 그때 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아마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가 네. 가장 큰 성장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갈등은 사실 워낙 가깝기도 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작가님 경험을 비춰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요소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갈등의 주된 원인은 큰 아이가 네.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쌓였었었나 봐요. 감정 동안 조금 많이 쌓였었던 게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폭발한 뭐 계기가 어떻게 보면 입시라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또 내가 해도 가능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사춘기에 거기에 또 코로나에 거기에 또 학교도 못 갔죠. 그게 딱 2020년 네. 코로나 시작할 때라서 학교도 입학식 학교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또 아이의 컨디션 보고 뭐 네.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갖고 어느 순간 마음도 닫고 방문도 닫고 네, 그랬던 그럼 이제 그런 아이의 방황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어떤가요? 찢어지죠. 예, 찢어지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은 또 완벽해야 됐던 엄마였어.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애들한테 네. 못 해준다는 그런 좀 한편으로는 네, 네. 네, 그런 마음들도 많았어 갖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아무리 감정 코칭을 공부해도 막상 내 자식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요. 왜냐하면 감정 코칭은 대화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뚫고 들어갈 틈을 조금 저희 아이가 안 줬어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림에 대한 게 사람이 하루 이틀이면 기다리겠죠. 근데 이게 길어지고 길어지고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얘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진짜 그 잘못했던 거 네네. 그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할까 아니면 네. 뭔가가 부족한가 결핍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를 되게 자책하게 이게 내 탓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자책감 그런 것들로 인해 자녀 교육 쓰신 저자분들을 좀 많이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사춘기 때 그 변하는 모습에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방문을 잠근다든지 방문을 쾅 닫는다든지 아니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화를 내고 애가 갑자기 이런 경험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아이의 감정을 그 부모님이 뭔가 컨트롤 조정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진짜 아이들이 네. 사춘기가 되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죠. 네. 진짜 가장 흔한 게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말 안 하는 거 네. 네. 엄마가 말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 네.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그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얘가 화를 내고 방문을 잠가 걸고 쿵 하고 들어가지? 진짜 당혹스럽거든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는 부모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조절을 하게끔 하는 거는 네. 가스라이팅 아닐까? 그러네요. 일단은 아기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의 조절을 도와주는 거를 이제 감정 코칭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의 감정 코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감정 코칭에는 다섯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둔하신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화가 났는지 뭐 심통이 났는지 아니면 슬픈지 괴로운지 모르는 때도 있는데 최대한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포착했으면 이제는 좋은 기회. 얘랑 나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대화의 창고를 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감정을 잘 표현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내가 그냥 화났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화난 게 뭔지에 대한 거를 좀 분명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잘 들어주고 네. 공감해줘야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확 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없으면 사실 경청이 없으면 공감도 안 돼요. 공감이 없으면 경청도 안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공감도 못하고 일단은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시고 관심 없는 엄마들은 없어요. 하지만 나의 관심과 애의 관심은 다르다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받고 이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그 아이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는 게 네 번째 단계고 가장 또 마지막 단계가 그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계가 다섯 번째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네.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해요. 아이의 그쵸. 말을 들을 때도 내가 얘가 이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네. 해결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느라고 이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 안 되면 사실 대화 자체도 그쵸. 하기가 힘들어져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가 났다거나 뭐 짜증을 낸다거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말을 걸기라는 게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나요? 그럴 때는 일단은 네. 또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냥 기다리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너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네. 그런데 몰라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왜 안 좋았어? 뭐 때문에 안 좋았어? 짜증나죠,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그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 좀 청소년기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 모른데 해당될 수 있지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 화라든지 뭐 짜증 이런 것들을 표현할지 몰라서 이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내 이 감정을 어떻게 발산하고 분출할지 몰라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해서 자꾸 이런 억누르는 경우 그렇죠. 참죠.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 봐도 엄청 참아요. 슬프고 뭐 기쁘고 맞아요.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민족이 사실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옛날부터 참았어야 됐고 네. 또 남자들은 울지 말았어야 맞아요. 됐고 또 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어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억누르는 맞아요. 게 익숙해져 있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한이라는 그렇죠. 한이 맺히죠 이제. 한이 맺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한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사실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냥 화나면 화난다 라고 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 화난 거 뒤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네.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알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뭐 화났다
근데 화난 거 뒤에는 뭐 창피해서 화날 수도 있고 쪽팔려갖고 이런 얘기. 네, 그 억울해서 화날 수도 있고 진짜 불행해서 화날 수도 있고 수치스러워서 화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되게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이들은 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화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돼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얘를 화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이 참 아름답잖아요. 네. 표현도 되게 사실 네.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감정 언어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들도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하는 거죠. 평소에 오늘 엄마가 회사를 갔는데 상사랑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엄마가 화가 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창피함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노출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표현하라는 그런 말들도 많거든요. 네. 책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정 코칭에서도 나오는 게 아이의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네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런 감정 때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아이가 표현했을 때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건 그 안에 있으면 허부적거려서 사실 나오기가 힘든데 누군가 얘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힘이 생기죠. 그렇게 감정 표현하는 감정 언어들을 엄마도 부모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아이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그러한 걸 많이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화여도 다 원인이 다르고 다 다른 화인데 불구하고 우리 다 똑같은 화로 일단 맞아요.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네요. 아이가 만약에 나한테 뭐 화를 낸다 하면은 이 아이가 뭐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기분 나쁜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화로서 일단 그 아이는 분출을 하는 거고 그걸 부모는 그냥 그대로 받는 그렇죠. 구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 때문에 아이가 왔는데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화났어. 네. 뭐 때문에 화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뭐 얘기를 하면 뭐 선생님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를 혼내셨어. 그래서 완전히 열받고 화나서 울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는 억울함이 있는 거지. 그쵸. 선생님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치 그치 그런 그러면 되게 억울했겠구나 약간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맞아 나 너무 억울해 내가 한 거 아니오 네. 이렇게 하면서 인정받는 것도 있고 공감받는 것도 있고 아 이게 공감의 시작이군요 이게 그렇죠. 작가님 책에서 가장 뭔가 차별점 좀 다른 점이 단순히 이제 아이의 마음 이제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만 짚으신 게 아니고 엄마의 마음에 대해 써주신 게 다른 책들과 좀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이 엄마의 마음을 이제 따로 이제 빼서 책 기술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회사에서 네. 이제 26년 차인데 제가 한 직장에서 20년. 그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던가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의 반응을 잘 못 받아주게 돼요. 아, 나도 힘드니까. 네, 그러면. 맞죠. 네. 제 스트레스 레벨도 많은데 그쵸. 그리고 뭐 평소에는 받아줄 법한 그런 행동들도 제가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면 괜히 짜증나고 맞아, 화가 맞아. 나고 맞아. 큰 소리가 나고 네. 맨날 또 어떻게 보면 막 어질러 있는데 괜히 그 어질러운 게 더 어지러워.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이게 내 상태가 너무 높아졌구나라고 네.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조금 많이 마주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저도 노력을 했고 근데 아이들이랑 행복,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 입장에서 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감정이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건 너무 힘든 상황. 그렇게 되면 엄마의 감정도 고스란히 아이한테 가게 되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그런 엄마 마음 챙김이라는 그런 주제로 조금 더 세분하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엄마의 마음은 엄마가 챙기는 건가요? 엄마 마음은 엄마가 챙기셔야 돼요. 아 셀프로 그냥. 왜냐면 네. 저도 사실 결혼생활 네. 하면서 네. 가장 공감받고 싶었던 거 또 인정받고 싶었던 게 남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남편이 내 마음 알아줬으면? 그렇죠. 그것도 내가 네.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줘도 네. 딱 그거는 별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남한테 위로를 받고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면요. 이게 그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공감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도 충분히 인정받고 공감받아줘야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이렇게 힘든데 누가 알아봐주면 나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친정 뭐 시댁 부모님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들이 많으면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섭섭하죠. 억울하죠.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죠. 이제 나중에는 우울해지.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 챙김은 엄마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단순히 이제 엄마가 아닌 이제 감정 코칭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의 마음 말고 아빠의 마음 어떤? 아빠의 마음도 있고 아빠는 사실 엄마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랑 아이를 보는 시선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는 좀 밀착형이잖아요. 직장 맘이라도 이제 뭐 워킹 맘이라도 갔다 오면 아이들이랑 또 하는 시간이 아빠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엄마는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 아이의 습관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바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되게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크게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뭐 저가 힘들 때도 남편은 조금 기다려줘라. 어떻게 보면 저를 조금 멈추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우리가 조그만 시각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 군데 집중하다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 이 큰 그림이 안 보이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좋게 얘기를 하면 좀 큰 그림 조금 섭섭하게 얘기를 하면 약간의 무관심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성격과 디테일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엄마보다는 그래도 좀 마음의 그 지침이나 피로도가 좀 덜하다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너무 자잘한 것보다는 좀 크게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봐주자라는 만약에 저도 엄마도 막 디테일하게 아이한테 이렇게 하고 남편도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누구 하나는 그래요. 우리가 후육에서 엄마가 만약에 후육 담당으로 담당이라기 하기보다는 엄마가 조금 많은 시간 아이한테 훈육을 한다 하면 아빠까지 또 그 많은 시간 아빠의 시간조차도 다 훈육에 쓰게 된다면 아이는 다른 시간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은 조금 전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한 분은 그냥 재밌게 잘 놀아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도 남편의 관심도 하나의 관심이거든요. 아이에 대한 그리고 아이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지적인 건 지적은 아니고요. 관심을 여기 아이한테 꾸준하게 보여주고 사랑을 꾸준하게 해주는 거가 이제 조금 같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서로의 다른 방식. 아, 제 얘기를 들으면 들었을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진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정말 정말 슈퍼우먼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책을 낸 이유도 나처럼 조금 많이 힘들어하신 엄마들 또 부모님들한테 조금 내가 겪었었던 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민하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아 진짜 워킹맘이신 분은 정말 모두가 겪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렇죠. 근데 워킹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업주부분들도 사실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집안 살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케어하시면서 또 워킹맘 못지않게 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그 존재 자체는 대단하지 않을까요? 아, 정말 대단한 거. 공감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감적 경청을 좀 하는 방법 있을까요? 공감적 경청.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읽어봤죠? 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렇죠. 워낙 유명한. 책에서 보면은 공감적 경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에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진짜 상대방의 마음 공간에 들어가서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힘들죠. 공간? 마음 공간이 뭘까? 찾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아이한테 부모가 말을 말이든 뭐든 어떤 상황을 이해시키려 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사이가 나빠져요.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아 이게 주입으로 되는군요. 네. 이게. 그리고 내가 원치 아이가 원치 않은 걸 그럼 그때부터 그 엄마가 하는 그 아빠가 하는 말들이 다 잔소리. 그러면 잔소리 듣는 아이는 방문을 가도 들어가겠죠. 네. 듣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잔소리
하는 건요. 네. 그 아이의 행동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아이의 감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조금 네. 스스로 이해할 수, 아이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요. 아이의 말을 진짜 잘 경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경청의 포인트는요. 관심인 거. 책을 좋아하시는데 네. 제가 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책에 대해서 작가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네. 근데 제가 관심. 저도 관심이 책에 있다라면 대화가 잘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랑 얘기를 할 때 내 엄마의 관심 밖에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그 관심에 쪽 초점을 두시면 그 이야기에 훨씬 더 쉽게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직장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설거지도 해야 돼. 빨래도 해야 되죠.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니까 뭐 빨래는 해주셨다 해도 개켜야도 정리해야 돼. 네. 저녁 늦게까지 소파에 제대로 앉아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그때 어렸을 때 유치원 갔다 오고 막 네. 아, 유치원에서 뭐 그때는 사춘기가 아니어서 말을 잘하거든요. 아, 유치원 갔다 와서 뭐 이랬도 이랬어 하는데 저는 계속 분주하죠. 설거지 하면서 어 그랬어 어 그랬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 그랬어지 얘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때 조금 나중을 회상해보면 그때 조금 많이 미안했었던 게 있을 거예요. 설거지 좀 나중에 아니면 그냥 쌓아놔도 되는데 뭘 그걸 그때 바로 해야 되겠다고 야, 아이가 참. 얘기를 하는데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아 그랬어 그랬어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한테는 우리 엄마가 나의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주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러면 제가 공감적 경청을 하는 저만의 노하우는 네. 아이가 얘기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했던 거를 놔요. 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네. 네. 눈 맞춤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약간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우주에 얘랑 나랑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이의 말 하나하나에 다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이 아이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걱정이 있구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었구나 하면 충분히 이 우주의 얘와 나밖에 없는데 공감을 네.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마음 공간을 찾고 뭐 들어가려고 하고 막 네.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이게 아이가 갑자기 엄마랑 막 대화를 막 하고 싶어 하고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떤 시행착오들이 생기나요 이게? 아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네, 않아요.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네.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 언젠간 변하겠죠. 네, 네. 근데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네, 네. 이 아이의 말이랑 이 아이의 공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공감하고 서로 경청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이 아이의 마음도 열리고 이 아이가 이 아이만의 방법으로 변화해 간지 내가 이 아이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감정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소통을 하거나는 아닌 거. 아, 그 변화를 목적으로 이걸 하면 이제 못하는군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거나 하루아침에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내가 변해서 이 아이를 조금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느 순간은 아이도 성장을 하겠죠. 성장이 어떻게 보면 변화가 하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또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기다려주신 아이가 아이답게 변하는 엄마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아이가 아이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가치 씨앗으로 변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여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이 아이가 진짜 스스로 자기가 독립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릴 수 있게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궁극적인 엄마의 양육의 목적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아이를 뭐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하는 게 보다는 그냥 그 아이가 담고 있는 그런 씨앗이 잘 싹 터서 그 열매가 맺게끔 할 수
옆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부모님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 아닐까 싶어요. 그 엄마 감정에도 처방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엄마 감정이 네. 곧 아이의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 때 그걸 보면 아이들도 이제 괜히 나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을 스스로 계속 잡고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세요. 왜냐면 엄마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 내 감정을 확인을 못할 때가 많아요. 집안일 하고 네. 뭐 하지 나를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애기들 어렸을 때는 저도 어떻게 밥을 먹었나 모르겠어요. 먹고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챙기는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들의 감정을 어떻게 잘 챙겨야 될까?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요 잘 스스로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나요? 기분이요. 나한테? 네. 지금 기분이 어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뭐 잠자기 전에라도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땠어? 그러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네. 오늘 너무 지쳤어. 네. 아니면 오늘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감정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쓰레기는 좀 버리고 네. 좋은 감정은 갖고 하룻밤을 자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자꾸 이런 게 쌓이다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이 가끔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쌓이고 하면 그리고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면 내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네. 특히 엄마들은 그쵸. 좋아요. 학교 가면은 누구 엄마 또 첫째 엄마 둘째 엄마 그쵸. 이렇게 불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챙기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안일이나 이런 거에 조금 많이 지쳐 있을 때는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엄마의 자존감. 네. 나는 뭐지? 진짜 나는 뭐지?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는 시간들, 그러니까 감정을 또 체크해주는 시간들. 그래서 약간 자존심이 아니고 네. 자존감을 높이려면 내가 뭘 잘하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작가님은 뭘 잘하세요? 장점. 잘하는 거? 그럼 꾸준히 하는 거. 성실함 진짜 네. 좋죠. 네. 그러면 엄마들은 자기의 장점을 한번 써보세요. 왜냐면 되게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갑자기 이렇게 네. 돌연되게 뭐 여쭤봤을 때는 네. 조금 그렇잖아요. 내 장점이 뭐지? 한 번도 생각 안 한 사람들은 내 장점 하나도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분들한테 장점이 뭐예요? 하면은 저는 장점이 없어요. 그런데 장점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자꾸 찾고 그거를 장점을 찾고 인정해주는 그런 연습을 조금 반복하시면 네. 엄마의 감정들도 조금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진다는 게 조금 무뎌진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복 전략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휴가를 하루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 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육아 네. 휴가? 양육 휴가. 완전히 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약간 어디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참 힘들었을 때 네. 1박 하고 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짐을 네. 다 책 읽고 싶은 거 책 읽고 그래서 네. 호텔에 가서 1박을 했어요. 와. 그때 코로나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해서 근데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당연히 출장 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출장도 일 때문에 가는 거죠.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도 엄마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죠. 네. 근데 나만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엄마들의 감정을 좀 케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혼자 휴가 가셔서 해보면 좋을 활동들?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멀리도 못 가고 네. 그냥 도심에서 그래서 네. 한 번은 그때는 진짜 저도 좀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짐 싸고 1박 2일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남편들도 다 허락을 받아서 1박을 갔는데 저는 그때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를 갔는데 진짜요? 왜 먹고 싶은 게 있으셨나 보죠? 아니요. 그냥 네. 혼자 네. 그냥 막 다녔어요. 백화점도 다니고 특히 푸드코트에 가면 네. 요즘에 진짜 점점 한국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리고 네. 그때 한참 코로나였어 갖고 밖을 못 나가잖아요. 네. 해외 이런 데를 못 네. 나가니까 거기에서 다른 음식을 봐도 그리고 또 식당도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지는 못했지만 그걸 싸가지고 와서 저 혼자 호텔방에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도 좋고요. 저는 책을 조금 많이 싸가지고 왔었어요. 평소에 읽지 못했던 거 그냥 조금 조금씩 여기 이 책 저 책 다 읽고 싶어서 그리고 저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닌 한 직장의 그런 누가 아닌 나로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약간 너무 철학적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네. 그런 생각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항상 우리 아이 학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회사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나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못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었어요. 내 감정을 이제 스스로 보는 그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아 오늘은 정말 뭐 안 좋은 일이 많았네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했어요. 내 감정을 그냥. 그 다음 이제 뭐래요? 근데 네. 오늘은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었네. 네. 와 네. 오늘 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힘들었구나. 와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힘들었구나라는 말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약간 내 감정적인 게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좋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거거든요. 오늘 하루 힘들었어. 이렇게 내가 힘든 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힘들었어라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오늘 힘든 거를 인지하는 것도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네. 왜냐하면 힘든지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쵸. 내가 지금 에너지가 막 바닥이 나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힘들었어.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래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심호흡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힘들었어 하면 그래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이렇게 힘들었어. 왜 내 나만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기도 하고 대다수의 길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거는 그 감정 안에 그 소용돌이 안에 그쵸. 파묻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간 심호흡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흡을 좀 정돈을 하시면서 네. 이거를 약간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호흡을 천천히 1부터 5까지 해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걸 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잡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숨을 쉴 때 네.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곳은 뭔가요? 심장. 내가 숨을 쉴 때 좋은 공기가 내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한 바퀴 돌고 나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뿜는다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장에 집중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네. 일단은 힘든 상황에서 나 힘들었어 내가 왜 힘들어 왜 나만 힘들어 이런 상황에 몰입되다 보면 이걸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소용돌이 한번 이렇게 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네. 심호흡으로 일단은 그 멈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데를 느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발바닥 아니면 막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던가 우리가 촉감을 느끼게 되면 생각이 촉감으로 가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감정은 생각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었어 하고 그 상황에만 있게 되면 다른 데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발끝을 이렇게 만진다던가 하면 생각이 이렇게 좀 단순해서 생각을 할 수 없고 이 촉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정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호흡하고 이제 좀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만져보고 주물러 보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썼어요. 어떤 내용을 쓰는 건가요? 네. 힘들다고. 힘들다고? 아, 나 오늘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의 감정들을 그냥 종이에다가 또 이렇게 막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고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거죠. 오늘 뭐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런 것들을 하면 그 감정들이 이 종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아도 됐었는데 예,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뭐 다른 방법들을 또 하시는 경우도 저는 진짜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참았던 것 같아요. 자꾸 표현 안 하고 네. 또 이렇게 한까지는 아니지만 네. 참고 저녁을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하다 말고 네. 운동화를 신고 나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을 걸었어요. 와.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이렇게 막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데 폭발하면 좋을 건 하나도 그쵸, 없어요. 그쵸.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나가서 계속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진짜로 감정이 좀 누그러지고 객관화될 때까지 걸었더니 1시간 30 걷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괜찮아서 집에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 감정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것도 그냥 산책을 하고 다른 것들을 눈에 보는 것들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잘 네. 먹고 잘 자야죠. 근데 걱정이 많으면 못 자요. 맞아. 잠이 안 와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쵸, 그 상황은 못하지만 네. 약간 좀 생각을 계속 이성적으로 하려는 연습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 단 것도 땡기고 예.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명상을 한다던가 약간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금 잠도 호흡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집중 호흡을 하시고 자면은 조금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법들도 다 좋기는 한데 가장 저는 파워풀한 건 감사하는 마음. 근데 진짜 힘들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안 생겨요. 네, 1도 안 생겨요. 왜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도 네.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네,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데 그런 감사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저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서 조금 빨리 빠져나올 가장 특효 방법은 일단은 작은 거에도 감사하지 않는 거. 아주 큰 감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거한 거를 해서 거한 걸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 당연함을 당연한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바꾸는 가장 좋은 효과가 좋은 방법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각기. 그 이제 회복탄력성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 사실 회복탄력성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 성공에 있어 그냥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거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키울 수 있죠. 어떤 네. 방법으로 좀 훈련하면 될까요? 이거 회복탄력성이 네. 그냥 참고 견디고 뭐 이러는 거는 회복탄력성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네네네.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 뭐 저희가 살면서 힘든 순간들은 다 있잖아요. 그걸 견디고 그다음에 또 참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잘 문제를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사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네. 그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몸 안에 이만한 배터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네. 네, 세상 풍파에서 이게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는데 네. 우리가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는 그냥 긍정 에너지를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방법, 감각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오는 것들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복 탄력성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네.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그런 네 가지가 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만 되지 한쪽만 저희가 뭐 너무 운동만 했어요. 네. 근데 감정적으로 막 다 메말라 있고 그러니까 어떤 영역 네 가지 영역들을 밸런스를 네. 잘 맞춰서 같이 키워 나가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실 네. 끌어당기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좋은 에너지들을 차곡차곡 저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이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긍정 그 에너지 창고 아니면 은혜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하는 마음 네.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또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친구랑 얘기할 때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죠. 뭐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것들은 네. 사실 이 긍정 에너지를 쌓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친한 친구랑 마음을 터놓고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또 자기만의 시간 갖고 자기 마음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저는 셀프 칭찬 되게 좋아해요. 오. 저녁에 제가 지금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에 네. 나한테 칭찬 한마디라는 게 있어요. 아, 오늘 내가 뭘 잘했는지 거대한 그런 칭찬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한 칭찬 오늘 수고했어도 좋고 아 오늘 이거는 참 잘했어 그래서 셀프 칭찬도 되게 긍정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 긍정성하고 굉장히 깊은 그렇죠.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긍정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축적해온 사람이 결국에는 역경이나 좌절에도 다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웃으면 되거든요. 네. 그 에너지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 일곱 가지를 평소에 많이 해놓으면 회복 탄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성과가 안 나와 난 100을 했는데 뭐 90밖에 안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게 이제 번아웃이 되고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생기고 우울감이 막 생기게 되는데 이런 뭔가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네. 번아웃이 요 근래 세게 한번 있었어요. 네네네. 네, 진짜 뭘 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뭘 해도 짜증이 나고 뭘 네. 해도 하기 싫고 뭘 해도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진짜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가 저를 어떤 그런 감정 소용돌이에 내가 파묻혀 있는지 그래서 그 상태를 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지하는 그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를 인지했다면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힘들구나. 왜냐하면 난 안 힘들어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맞죠. 그래서 힘든 것 옆에서 봐도 네. 느낌이 드는데 아, 본인은 안 힘들대. 네. 그런데 그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 상태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한 형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슨 문제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어떤 고민이 내가 있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면 네. 이게 문제점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아니면 해결해야 될 것. 네.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이 보이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문제라는 게 있으면 해결책이 있거든요.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해결 방법들 나만의 그렇게 해결 방법들을 찾게 되면요 뭐 근데 지금 당장 못 찾아도 되죠. 언젠간 찾을 수 있다고 거기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해결책을 어떤 한 가지를 찾았다 생각이 되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해서 힘들 바에 뭔가를 한번 해보고서 네. 변화를 시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성공? 내가 오늘 만약에 너무 무기력한데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진짜 침대에 누워서 나오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발가락을 움직일 힘이 있다면 네.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보는 거고 그것도 작은 성공 아닐까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쵸. 그리고 한번 몸도 한번 비틀어보고요. 이불도 한번 이불킥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피로가 있어서 무기력도 그런데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뭐 처방을 받아서 진료를 네.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패감, 좌절감 근데 아주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보면요 어느 순간은 나 이것도 했네 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성공을 잡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인지하고 네. 인정하고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될 해결책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았으면 작은 시도 작은 시도하면 사실 우리가 내가 살을 10kg 빼야지
하면 사실 못 빼요. 못 빼죠, 며칠 못 빼죠. 있다가. 예. 근데 내가 오늘은 진짜로 이번 주 아니 뭐 한 달 동안 1kg만 빼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조금 조금씩 해서 성공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로, 무기력, 우울감 여기에는 아주 작은 성공이 특효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하나의 그 엉켜진 실타래에서 하나의 출발점만 찾으면 이게 실 그 끝에 점만 찾으면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는 네,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지, 네. 인정, 그다음에 작은 성공. 작가님 이제 그 독서 모임 하고 계시다고. 네네. 어떤 모임인가요, 그 모임? 저 독서 모임은 해피맘 네. 독서 모임으로 해서 일단은 사실 엄마들의 마음을 좀 뻥 뚫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책을 한 권 정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부모 전략 독서로 해서 부모 교육 독서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네. 하루에 더도 덜도 아닌 딱 10쪽만 읽습니다. 감질나요 어쩔 때는. 그런데 한 번도 책을 꾸준히 못 읽으신 분들한테 약간 습관 챌린지처럼 저는 하루, 토요일, 일요일 다 1쪽씩 네. 그래서 매일매일 10쪽씩 읽고 네. 제가 바인더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독서 필사를 좋은 글들 뭐 한 줄도 될 수 있고 뭐 한 페이지도 될 수 있고 좋은 글들을 이제 받아서 똑같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저희가 제가 책에도 엄마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고 네, 했기 때문에 네. 마음 챙길 수 있는 그런 감정일지를 제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일지는 내가 오늘 얼마나 내 영역을 다 포함을 해서 네. 내가 얼마나 오늘 운동을 했는지 내가 오늘 말을 어떤 말을 해서 어떤 말을 조금 후회스러워 그런 말일지에 대한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감정일기 내가 오늘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감정을 좀 날씨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 해서 오늘 그런 감사함을 느끼고 또 오늘 감정에 대한 거를 쓰면서 감정 쓰레기는 버리고 좋은 감정은 킵할 수 있게끔 그 엄마 마음 챙김 프로젝트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쪽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권을 읽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권을 읽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12권을 읽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1년 같이 정독을 하는 거죠. 정독을 하게 되면 1년에 12 같이 그것도 부모 교육 분야로 해서 나도 성장하고 또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피맘이니까 엄마들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빠들도 환영.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행복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해야지 옆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되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그 좋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고요. 사실 감사함이 없으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공감할 수 없거든요. 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또 관심이랑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말에 경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관심과 감사와 사랑의 행복 씨앗이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울지 않은 엄마가 없으실 거예요. 진짜 매일 밤에 아이들 다 재우고 조용히 우시는 엄마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과 감사가 이제 행복 씨앗이 된다면 근심 걱정이 사실 믿음으로 바뀌고요. 또 두려움이 편안함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엄마가 되기보다는요 행복한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일단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도 믿고 나 자신도 믿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아이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큰 마음의 그릇을 갖는 우리 해피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책 맨 마지막 문구가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엄마가 되자인데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부모 그리고 행복한 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엄마와 행복한 엄마 말씀하셨는데 좋은 엄마는 자식들 중심의 그런 느낌이 네. 있고 행복한 엄마는 내가 좀 주체 적인 그런 엄마의 느낌이 강하게 오네요. 대부분 이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엄마가 네. 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고 근데 좋은 엄마의 기준은 뭘까요?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행복한 엄마는 행복하면 돼요. 네, 맞아요. 행복한 엄마가 돼야지 좋은 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복한 엄마가 되는 감정 공부법의 저자 홍주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